이유가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다 멍청하대요. 와! 아, 안 됐어! 자기처럼 물에 사는 생선들은 똑똑한데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다 멍청하대요.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요. 그럼 전 이만. 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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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안 그랬어! 물속에 사는 동물들이 더 멍청해! 생선 대가리! 그래서 생선 대가리라고 하잖아! 이 드라마는 나 보건쌤이 살인마가 돼서 부구쌤을 없애는 이야기이다. 아이 킹받네 진짜. 아니 지금 이게 아니 남이 떨어뜨린 물건을 이렇게 찢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보건쌤 뭐야 내기? 아니 근데 남의 물건을 왜 찢어요? 없애버리고 싶으니까요. 나와 같은 마음이군. 나 잔혹한 킬러 매기!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던 구구쌤과 발가락쌤이 사귄단 소리를 들었다. 그 소문을 듣고 없애러 왔지. 정말요? 그럼 제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 잘 됐군. 좋았어! 근데 반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몇 살이야? 23살인데요. 존댓말해. 예. 알겠습니다. 완전 웃기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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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얘들아 안녕. 어 양생아. 뭐해? 양생아 이것 좀 먹어. 어? 양생아 이것 봐. 이렇게 하면 웃고 이렇게 하면 운다. 완전 웃기지. 싱글싱글. 아 기분 나쁘네. 그래도 올해부터 착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진짜 웃기다. 생근아 그럼 이번에 네 사진으로도 해볼까? 싫어. 아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자리에 다들 앉아요. 네. 어? 어? 맥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빨리 앉아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아는 사람이야? 아 예전에 마음 잡고 우리 학교 들어왔다가 공부하기 싫다고 다시 뛰쳐 나갔어. 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완전 많이 혼나겠다. 그쵸 보건쌤? 그쵸 많이 혼나야죠. 매기 학생 왜 마음대로 학교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아이 그게 저 그 와 이제 매기 오빠 죽었다. 보건쌤 화나면 진짜 무서운데 딱 무슨 말 끌어날리실지도 몰라. 어? 어 그래 매기 학생 잘못했으니까 따끔 스파이크 갑니다. 네? 살짝 따끔해요. 아 따끔 따끔. 역시 보건쌤은 멋있어. 싱글싱글. 정식으로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 얘들아. 니들 다 알겠지만 난 잔혹한 킬러. 난 맥이라고 해. 앞으로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할 거니까 잘 부탁해. 맥이 학생이 다른 친구들보다 형이고 오빠니까 선도부장하면 되겠네요. 다들 맥이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그건 걱정 마세요. 둘이가 둘이. 그럼 전 이만. 그래 일단 처음 본 학생들도 많으니까 이 학교에 적응부터 하자. 아이고야! 오! 아이고야 갑자기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아 싱글아 뭐해? 맥이 형 당황하잖아. 아 나중에 오빠 사진으로 접기놀이 하려고. 어? 근데 얼굴이 이미 접혀 계신 것 같아요. 싱글싱글. 오 근데 나 그것도 잘해. 물고기 기억내도 잘난다. 어? 어뽀 진짜 물고기야 쟤. 아 이거 괜히 선도부장 돼가지고 지각 당속이나 하고 있네 이거. 어이 졸려. 몇 시야? 오케이 3 2 1 시간 안 잊어. 오케이 이건 통과. 다행이다 역시 다 럭키보. 자 지금부터 오는 사람은 다 지각이다. 아니야 아니야 니네 둘은 지각. 아 왜 늦었어?
아니 학교 가는데 어떤 애가 학교 가는 길을 까먹었다고 그래서 도와주고 왔어요. 오케이 넌? 그 학교 가는 길 까먹은 애가 저예요. 생글 생글. 아유 자랑이다. 니네 둘은 지각이야. 벌점. 아 맞다. 보건 쌤이 매규 오빠가 학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랬어요. 따라오세요. 어디가 니네 벌점이야? 같이 가 같이 가. 따라. 어떠세요? 여기가 휴게실이에요. 야 나 이 학교 처음 아니야. 아 맞다 그러셨지. 그럼 이 학교에 대해서는 내가 속속들이 알고 있지. 여기 있는 이 얌생이는 아주 얍삽한 게 장난꾸러기지. 아닌데요? 저 완전 착해졌는데요? 뭐야 모르네. 그리고 이 학교에 발가락쌤이라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지금 이사장이 돼서 애들을 괴롭히고 있어. 아닌데요? 이사장이 그 구구쌤으로 바뀌었는데요? 뭐야 모르네. 야 너 왜 자꾸 짜증나게 내가 얘기하는데 껴드냐? 어?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게. 아닌데요? 얘 힘 엄청 세요. 맞아요 저 힘 진짜 세요. 한번 보실래요? 노리! 나 좀 도와줘! 네, 네 힘 좀 써봐 뭐 하는 거야! 얘는 또 뭐야? 학교에 왜 또 병아리가 돌아다녀? 병아리라뇨. 얘는 삐약이에요. 오, 우리 학교에서 다 안다고 하시더니 동물반도 모르시네. 싱글싱글. 오오오. 동물반? 네, 구구 이사장님이 불쌍한 동물들을 받아주셨거든요. 삐약이 완전 인기 많아요. 야, 얘 왜 그래? 얘 뭐라는 거냐? 얘 지금 술래잡기 놀이하고 있대요. 그래? 인기 많은 삐약이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야 삐약이 내가 너 술래한테 보여줄게. 근데 술래가 누구야? 와! 호랑이다 호랑이! 와! 호랑이야! 와 너가 술래자! 삐약아 내 뒤에 숨어! 원스 그 좀 살살해봐. 누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해요? 다 됐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구구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구쌤을 왜 없앱니까? 머리가 다쳤나 왜 기억을 못해요. 발가락쌤이랑 구구쌤이랑 사귀는 게 짜증나니까 구구쌤을 없앤다면서요. 구구쌤을 왜 없애요? 발가락쌤을 없애야지. 발가락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없애요? 구구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없애요? 뭐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발가락쌤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발가락쌤은 나랑 발가락쌤과 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다가 혼자 수익금을 먹고 날랐습니다. 94,000원. 아 나 킹 같네. 그건 당신이 멍청해서 당한 거고. 따라와봐요. 야! 아, 거기 아파. 그만 싸워요. 그만. 아파요. 아파. 동물 친구들 여기 있는 메기도 동물이잖아요. 어면이 말하면 생선. 아니 제가 왜 생선이에요? 생선 맞아요. 이 친구가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다 멍청하대요. 와! 아, 안 그랬어! 자기처럼 물에 사는 생선들은 똑똑한데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다 멍청하대요.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요. 그럼 전 이만. 오세! 오세! 오가! 내가! 아! 내가 안 그랬어! 물속에 사는 동물들이 더 멍청해! 생선 대가리! 그래서 생선 대가리라고 하잖아! 나는 생선 대가리야! 어? 생글아! 넌 숙제 안 해? 난 안 해! 싱글싱글! 어? 애들아! 우리 급식한 만화책 읽자! 오! 좋아! 좋아! 나 좋아! 오! 뭐가? 재밌겠다! 어? 이 사과는 내가 본 거네! 아! 나 이건 봐야겠다! 이건! 하! 데이지 이쁘다! 어. 잠깐만! 염생이 너 혹시 방실이 좋아해? 뭐? 아, 뭔 소리야! 야, 아니야, 아니야! 오? 아니라고? 방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이씨. 왜 방실이가 나온 책을 외면해? 아이, 야! 그거야! 내가 이 책 봤으니까 그렇지! 에이, 방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아이 아니라고. 야 나는 여자친구인 데이지가 있다고. 그리고 방신이 얘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다고. 맞잖아. 맞는데 왜 인정을 안 해? 완전 어이없다 너. 싱글 싱글. 도우라, 우리 매장 갈까? 그래 좋아. 나도 좋아. 아, 나 근데 매장 가는 게 까먹었어. 걱정하지 마. 도우리가 도우리. 예. 가자 가자. 난 여자친구인 데이지가 있다고. 외계 채널 할 때가 즐거웠었는데 멘붕 멘붕 이거 할 때 진짜 행복했는데. 맥, 어, 춤 진짜 잘 춘다. 발가락 쌤. 어, 맥이 오랜만이다. 발가락 쌤 내가 잘못했어요. 나랑 같이 멘붕 멘붕 해주시면 안 돼요? 나 그거 할 때 행복하단 말이야. 뭔 소리야? 난 항상 행복하게 지내. 그러니까 나랑 멘붕 멘붕 해주세요 제발. 야! 우리 둘만 멘붕 멘붕 하면 안 되지. 뭉치 불러야지. 뭉치.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내가 어제 내가 어제 멘붕 멘붕 계단 올라가다가 멘붕 멘붕 발을 잘못 헛디뎌서 멘붕 멘붕 10층에서 1층까지 멘붕 멘붕 굴러 떨어진 거야 멘붕 멘붕. 아이 계단이 왜 이렇게 높아. 발가락 쌤! 맹이야!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10층에서 1층을 한 번에 내려갔네. 어떻게 한 거지?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내가 어제 멘붕 멘붕 바닷가에 갔었는데 멘붕 멘붕 갈매기가 나타나서 멘붕 멘붕 새우가 잘 던져줬지 멘붕 멘붕. 근데 알고 보니 멘붕 멘붕 매운 새우깡이었던 거야. 멘붕 멘붕 갈매기야 매운 새우깡 끄룩끄룩 새우깡 끄룩.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내가 어제 안물 안물 내가 어제 안물 안물. 아 나 진짜 재밌는 거 짜왔어요. 저 한 번만 좀 하게 해줘. 이거 재미없잖아. 아 진짜 재밌다니까 한 번만 하게 해줘. 한다.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내가 어제 멘붕 멘붕 길 가고 있었는데 멘붕 멘붕 비둘기 두 마리가 멘붕 멘붕 털을 먹고 있는 거야. 멘붕 멘붕. 아 비둘기 두 마리 해야지. 아까 다 둘이 해줬잖아. 나만 안 해줘. 아씨 토 먹는 거 하라고? 어 비둘기 빨리. 알았어. 꼬꼬꼬꼬꼬꼬꼬 81?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빨간색 나 멘붕 멘붕에서 너무 행복해요. 야 이거 재밌는 거 맞아?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 아니 그거 이거 재미없는 거 같은데. 아 재밌다니까 애들이 다 댓글에 이거 달아요. 아 모르겠는데. 알았어. 너 그러면은 맥이가 앞으로 멘붕 아저씨 해가지고 네. 일주일에 10개씩 짜와. 재밌는 거. 알겠어요. 짜와. 근데 9980? 9964 아니야? 맥이를 이용해서 구구쌤을 없애려고 했는데 완전 실패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보건배! 뭐 하세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요. 보건쌤,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뭐든지 도울게요. 뭐든지 돕는다고? 도우리 학생은 정말 뭐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도우리가 도우리! 좋아요.